아카데미 미그 29 펄크럼입니다. 정확히는 펄크럼 C형이고요. 아카데미 박스에 지베즈다 음영이 사출된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일 궁금했던 게 패널 라인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또 이렇게 열어보시면 투명 부품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투명 부품부터 확인을 했는데 역시 투명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조금 연질 느낌도 나는데요. 상당히 깔끔하게 잘 살출이 됐고요. 인형은 앞서서 보셨던 수호의 57에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기 해군기, 공군기에 상관없이 똑같이 들어있습니다. 몰드 자체는 특히 마이너스 몰드인데 수호의 57보다는 훨씬 깊이가 있고 디테일이 많이 가미되어 있는 몰드라 작업을 하면 조금 더 사이즈 자체가 되게 아담한 기체이기 때문에 이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타렐리에 나왔던 데카를 여기에 붙이려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타렐리에서 나왔던 펄크럼은 A형이고 윤석은 C형이기 때문에 그냥 각각 따로 만드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것 같고요. 데칼 자체는 또 국내 인쇄인데 선명도도 깔끔하고 근데 1:72 치고는 데칼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거 다 붙이려면 힘이 좀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기회가 돼서 작업을 하게 된다면 한번 다 붙여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펄크럼 자체는 뭐 예전에 뭐 F-16보다 뭐 비행 성능이 좋다 안 좋다 뭐 이런 설왕설래도 많았는데 모형으로 보자면 상당히 아담하고 귀엽고 또 만들었을 때 느낌이 괜찮기 때문에 한번 제작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